연말 개통 예정인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시설 검증을 위한 열차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철도 관광 시대를 맞이해 MBC 강원영동은 오늘부터 세 차례 동해선 관련 기대와 전망, 남은 과제에 대해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동해선 철도 개통 전망을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동해바다와 노란 가을 들녘이 그림 같은 고가 위로 KTX가 달려갑니다. 동해선 포항 삼척 건설 사업과 기존 삼척 동해 전철화 사업 시설물을 검증하기 위한 시운전 열차입니다. 동해선 건설로 강원 동해안 최남단 삼척시 원덕읍에 옥원역과 임원역 두 개 역이 생겼고 근덕면 근덕역, 삼척 도심의 삼척역까지 모두 네 개 역이 세워졌습니다. 주 공정은 모두 끝났고 건물 공사 마무리 등 부대 공정만 일부 남았습니다. 11월에는 실제 개통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 시운전이 예정돼 있어 최근 국토부와 강원도, 철도공사 등이 관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전에 이제 뭐 연기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좀 지자체에서 준비해달라는 그 당부 위주로 좀 회의가 좀 있었거든요. 2009년부터 총 사업비 3조 4천억 원이 투입된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는 2018년 포항 영덕 구간이 먼저 개통했고 올해 울진 삼척까지 122km가 연결되면 착공 15년 만에 전체 166.3km가 개통됩니다. 삼척 동해간 6.5km 전철화 사업도 함께 진행돼 KTX 이음 기준 포항에서 삼척까지 54분. 부산에서 강릉까지 2시간 35분으로 단축됩니다. 지역사회는 동해선 개통으로 경상권 관광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이 오히려 더 이 전철이 개통이 됨으로써 훨씬 더 외부 그 관광객이 유입이 돼서 지역의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해선 개통으로 강원 동해안 관광 물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에는 ITX 마음과 누리로가 먼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후 승객 추이 등에 따라 KTX 이음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탑승률 제고 등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개통을 앞두고 철도 관광시대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본격적인 철도 시대를 맞이하는 삼척시의 철도 연계관광 활성화 대책을 알아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역을 허물고 새로 지은 2층 역사 건물에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삼척역. 과거 삼척역이 시멘트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동해선이 개통되면 부산, 울산, 경북까지 1일 철도 관광시대가 열려 주변 상권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찾아와줘서 상인들도 좀 도와주고 지역도 좀 살아나고 그러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겠지 하고.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코레일과 함께 삼척 관광 상품을 기획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광택시와 시티투어버스도 확대 개편해 관광객 편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6,000원을 내면 5,000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1,000원 시티투어버스는 기존 금토일 3일 운행을 5일로 확대하고 코스도 개편해 삼척역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곳곳에 있는 그 삼척 관광의 아름다움을 좀 활용을 해서 그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기획해가지고 삼척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삼척역 외에 외곽의 옥원역, 임원역, 근덕역은 대중교통으로 중심지까지 연결할 방침인데 열차 운행 시간표 등이 확정되는 대로 승강자 위치 등을 조정해 버스 노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관광지가 분산돼 있어 렌터카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역사 내 조성된 주차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해선 개통 초기에 추가 주차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한 당장의 실행 계획은 없어 교통 혼잡이나 주차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삼척역 앞에 있는 낡고 비좁은 번개시장의 경우 이전 현대화 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대상자인 주민 설명회를 1차를 했고 추후에 이제 상인들 설명회를 해서 이전 부지로 가실 분들은 가시게.
동해선 개통 초기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항, 영덕 등 경북 지자체들이 선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삼척의 관광 대비 태세를 점검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포항 삼척 간 동해 중부선 개통을 앞두고 강원 동해안 철도 관광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으로 동해선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동해선 포항 삼척 건설 사업과 삼척 동해 전철화 사업이 준공되면 동해안을 따라 위로 강릉, 아래로 부산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또 서울 출발 KTX도 기술적으로 삼척까지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강릉선 KTX가 삼척까지 오지 못한 것은 전철화 설비가 없었기 때문인데 삼척시는 동해선 개통으로 동해부터 포항까지 모든 구간이 전철화돼 추가 비용 없이 삼척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계량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종착역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경유역으로서 이제 동해에서 들렸다가 삼척으로 오는 게 이제 성사되면 수도권 관광객이 삼척으로 오기 위해 중간에 내려 갈아타는 불편이 일단 개선됩니다. 저도 어제 왔을 적에 동해에서 기차 타고 와가지고 버스 타고 여기로 왔습니다. 연결되면 더 좋죠. 더 관광객들도 더 유치하기 좋고. 다만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돼도 실제 속도를 내서 달리려면 삼척 강릉 간 구영동선의 심한 굴곡과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삼척하고 강릉하고의 연결 그 철도가 옛날 그 60년대부터 설치가 됐던 철도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관계로 동해 남부선, 중부선에 이어 동해 북부선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초 2027년, 2028년 예정됐던 동해 북부선 개통 시기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2030년 이후로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선이 부산에서부터 고성, 제진까지 연결되어야 이 동해선이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좀 빨리 건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해선 개통으로 관광을 필두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멸 위기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절 구간이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고속교통망이 필수적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